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카이킥2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킥2 구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서가 들어있으며 드론의 본체, 조종기, 여분의 날개, 충전기, 배터리, 드론을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킥2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버튼에는 전원 버튼, 속도 조절 버튼, 비상정지, 360도 플립, 그리고 LED 변경, 헤드리스 온, 오프 버튼, 리셋, 페어링 버튼, 자동 이착륙 버튼,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두 가지의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1이란 왼쪽 스틱이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기능이며 오른쪽 스틱이 상승하강,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모드 2는 왼쪽 스틱이 상승하강, 좌회전 우회전 기능이고 오른쪽 스틱이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 이륙 착륙 기능은 전원 버튼 아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간편하게 이륙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정지 기능은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에 왼쪽 속도 조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승하강 스틱을 아래로 움직이면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지며 드론이 추락하게 됩니다. 지면에 착륙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면 상승하강 스틱을 대각선 밑으로 움직이며 시동 또는 중지가 됩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착륙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전원 버튼이 전멸이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 점등이면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드 1, 2 변경 시에도 착륙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모드 1 소리가 한 번, 모드 2 소리는 두 번 나면서 모드가 변경됩니다. 똑같이 모드 1, 2 버튼을 사용하여 트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트림 설정은 드론이 이륙했을 때 드론이 안전하게 호버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스카이킥2 드론으로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볼링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볼링 레인을 벗어나지 않게 좌우 스틱을 잘 조절을 해야 하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스포츠 드론 축구가 있습니다. 드론 축구는 두 팀으로 나눠 양 팀 각각 5명 이하 선수와 5개 이하의 드론볼로 구성되어 플레이됩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 팀의 드론볼이 다른 팀과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LED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팀의 골잡이 역시 같은 팀과 다른 팀 모두로부터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한 팀에는 골잡이 1명, 길잡이 및 길막이가 4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골잡이는 유일하게 골대에 넣어 득점할 수 있는 드론이며 각 팀에 한 대만 둘 수 있고 길잡이는 공격 활로를 열어 길막이는 상대의 공격 루트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는 한 세트에 3분씩 3세트로 진행되며 선수 교체는 세트 시작 전에 가능하며 세트가 시작되어 플레이 중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경기에는 세트 득실 결과 무승부라면 1회에 3분의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조종기, 스카이킥2 조종기 버튼에 대해서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이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종기 버튼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조종기 버튼이 켜집니다. 두 번째로 헤드리스 모드, 헤드리스 모드를 ON, OFF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밑으로는 리셋 버튼, 기체를 리셋을 해서 새로운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모드 1, 모드 2 기능이 있습니다. 모드 1, 모드 2 그리고 스틱 밑에 있는 버튼으로는 세부 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밑에 부분에는 자동 이륙 착륙 버튼입니다. 넘어가서 앞에 부분은 스카이킥2 드론에는 1, 2, 3 단계별로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1단계는 초급, 2단계는
중급. 3단계는 고급 버튼이기 때문에 조종자가 조종하기 편한 모드를 선택하셔서 조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LED 컬러 변경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팀을 꾸려서 스카이팁 드론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할때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스카이킥2 드론에 배터리 연결하여 조종기 버튼을 사용했을 때 스카이킥2 드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카이킥2 드론 시동 거는 단계입니다. 시동을 걸 때는 모드 1 기준으로서 상승 하강 키를 대각선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시동이 켜집니다. 착륙 상태에서 시동을 끌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상승 하강 키를 대각선 밑으로 내리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두 번째로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리스 모드로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깜빡거리는 현상은 헤드리스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고 눌렀을 때 불빛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헤드리스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드 1, 모드 2 변경할 때는 모드 1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3초 이상 눌렀을 때 소리가 한번 나면은 모드 1. 마찬가지로 모드 2도 3초 이상 눌러서 소리가 두번 나면은 모드 2입니다. 앞에 버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버튼의 왼쪽에 있는 왼쪽 앞에 버튼은 스피드 1, 2, 3 설정하는 버튼인데 처음에 속도가 1단계 버튼일 때는 한번 누를 때 소리가 한번 납니다. 스카이킥2 드론이 2단계이면은 소리가 두 번, 3단계면은 소리가 세 번입니다. 이처럼 처음 하시는 분은 1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숙달하셔서 2단계, 3단계 점점 연습을 하시면서 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ED 컬러 변경입니다. 스카이킥 드론의 LED 컬러 변경을 순차적으로 누르면은 위에 부분에 있는 불빛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파란불, 빨간불, 초록불, 보라색깔, 하늘색깔, 마지막으로 여러 색깔이 동시에 나타나는 레인보우 색깔이 있습니다. 스카이킥2 드론의 자동 이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밑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드론이 제가 손을 안 대고도 자동적으로 이륙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원 버튼 밑에 있는 테이크 오프, 랜딩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손을 안 대고도 드론이 이렇게 공중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틱을 뒤로 밀면은 뒤로 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스틱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드론에는 모드 1과 모드 2 기능이 있습니다. 모드 1 기준으로 처음에 왼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전진. 왼쪽 스틱을 뒤로 당기면은 후진.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좌회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우회전.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상승, 밑으로 당기면은 하강.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드 2로 드론을 조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2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모드 2 버튼을 꾹 누릅니다. 꾹 눌렀을 때두번 소리가 나면은 모드 2로 변경이 완료가 된 겁니다.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2는 모드 1과 반대로 왼쪽 스틱이 앞으로 밀면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모드 2는 모드 1과 반대로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상승, 아래로 내리면은 하강, 왼쪽으로 했을 때는 좌회전, 오른쪽에 했을 때는 우회전.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전진, 후진. 오른쪽 움직이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모드 1과 반대로 모드 2로는 안전하게 착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1에서는 비상착륙으로 시동을 껐지만은
모드2에서는 안전하게 스카이킥 드론을 착륙시킨 후 모드1과 똑같이 왼쪽 비상착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헤드리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스카이킥2 드론의 머리 부분이 앞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조정하는 방향대로 손쉽게 움직이는 걸 헤드리스 모드라고 합니다. 헤드리스 모드의 온, 오프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누르면은 스카이킥2 드론의 머리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더라도 왼쪽의 스틱을 전진을 시키면은 조종자 시점으로 보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밀면은 우회전, 뒤로 밀면은 좌회전. 머리 모양이 바뀌더라도 전진 후진과 왼쪽 오른쪽 키를 이용해서 손쉽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카이킥2 드론의 비상착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종을 하다가 드론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 지역에 드론이 갔을 시 빠르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럴 시에는 오른쪽 스틱의 하강 스틱을 움직이면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와 함께 드론이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